너는 관운이 있어. 너는 벼슬운이 있어. 나랏밥을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겠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장관되고 모되고 회장되고 아무튼 내가 감투를 썼는데 누군가가 제보를 하지. 너 아들 마약했어. 아. 네 딸이 몰래 애 띄웠어.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사주에 우리가 만약에 있는 자리에서 출세를 원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사주에 무엇이 있어야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예.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네. 야망이죠. 그쵸. 욕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론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리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재물록도 같이 올라가겠죠. 상식적으로 첫 번째 천복 하늘의 보살핌이 명확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국회의원 뭐 대기업 회장 나라님 임금님 대통령 장관 이런 식으로 천복이 따르는 건 기본. 두 번째는 관록. 관록이요? 벼슬록. 우리가 말하면 너는 관운이 있어. 와. 너는 벼슬운이 있어. 나랏밥을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겠죠. 세 번째는 조상떡이 있어야 됩니다. 조상에서 굽어보지 않는데 내 조상의 윗대에 영의정, 좌의정, 벼슬을 했던 자기네 집에 이제 윗대에 벼슬대가, 제장대가, 뭐 보물대가 이렇게 그 윗대에 돌을 닦았던 내 조상에서 자기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나머지 또 하나는 인덕이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보다 참모의 능력이 더 뛰어나서 이 비서 참모진에서 모든 거를 뒤에서 받쳐주면 약간 부족한 사람도 이게 높은 자리에서 빛이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인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인덕 중에서 세분화해서 나눈다면 부모자 상사 내 위에 나의 보호자 윗사람 이걸 부모자라고 같이 연결져서 해석을 하면 부모덕이 있어야지. 아... 뭐 직계 부모가 아니더라도 큰아버지 덕에 아니면 과장님 덕에 내 이사님 덕에 내가 승승장구를 하면서 어떠한 버팀목 뒤에서 이렇게 탁 품어줄 수 있는 윗사람을 덕이 있어야 되고 밑으로는 애들이 사고를 치지 말아야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장관되고 모되고 회장되고 아무튼 내가 감투를 썼는데 누군가가 제보를 하지. 너 아들 마약했어. 아... 네 딸이 몰래 애 띄웠어. 자 인떡, 천떡, 천복, 자 조상떡.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내가 높은 곳에 가서도 탈이 없고 올라갔더라도 끌어내려지지 않고 내 벼슬을 내놓고 관직에서 물러나잖아. 어? 그런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구설 시비에 연루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높은 자리가 올라갔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를 있든 뭐 10년 20년을 있든 어쨌든 기록은 이 사람은 벼슬을 했잖아. 하지만 유지하는 과정에서 좀 더 덕행이 있고 인성이나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렸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충분히 노력을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느 부분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가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본인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하늘에 주는 복을 열심히 사회에 환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운 시국에 돈 안 되면서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남아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